이제 내가 10개의 작품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리차드 2세를 이야기합니다. 원래 리차드 2세는 연표상으로는 1377년에서 1399년까지 왕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14세기 사람이죠. 그리고 이 리차드 2세라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쓰여진 해가 1595년이에요. 그러니까 주인공과 그 히스토리컬 리차드와 리저리 그 리차드 사이에는 무려 한 200년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200년 전 사람을 200년 후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거라고요. 자,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어떤 역사극보다도 이 리차드 2세가 무대에 올리기가 연출하기가 편한 것은 그 스케일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도메스틱 트레저라 그러죠. 가정 비극처럼 규모가 작아요. 그 무대 사용이. 그래서 아마 연출하기가 좀 편할지 몰라. 그렇지만 이 작품은 영국 역사극 중에서 가장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죠. 다시 말해서 왕위 찬탈이라고. 그것도 왕위 찬탈이라고 하는 것이 왕자리를 단순히 뺏는 데 그친 게 아니고 그 왕을 갖다가 소위 살해하는 것.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이죠.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이 정치적인 그 함수관계가 아주 미묘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왕위 찬탈은 비록 200년의 어떤 그 간극이 있다고 하나 당대 엘리자베스 여왕과 에섹스 백작 간의 대결 구도로 우리가 해석되기도 했어요.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섹스 백작 파 사람들이 후원금을 주고 극단에다가 후원금을 주고 이 작품을 갖다가 몇 회 공연하라 라고 해가지고 이 작품이 계속 공연했다고 해요.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겠어요. 그죠? 결국 이것은 무능한 왕을 갖다가 살해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는 그걸 감지하고 그 어떤 정치 역할을 감지하고 불평이 I'm Richard II. 이 사람들아, 내가 바로 리차드 2세야. 바로 응? 엘리자베스 말이 응? No, you not that. 어떻게 그것도 모르겠니? 이런 말이. 여왕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나 봐요. 아이고, 이봐라. 내가 곧 리차드 2세 꼴이구나. 응? 이제 그거 몰라? 라고 하는 말이. 그만큼 응? 그럴 정도로 이 민감한 정치적 함의를 담은 작품이다.